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25일에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라는 종목이 상장을 합니다. 청약했던 사실조차 잊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만큼 4주차가 우리한테 너무 분주했었죠. UI, UX 개발 플랫폼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이었고요. 공모가는 24,000원, 신영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최종 배정 내역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도 없습니다. 기관의 75%, 일반 투자자한테 25% 딱 배정이 됐어요. 그리고 최종 확약 비율은 수요 예측대 7.46%에서 28.3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3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꽤 많이 올려준 편이고요. 3개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을 다시 계산을 해보면 22.93%에서 18.17%까지 감소하거든요. 20% 밑으로 내려가서 상장 주식 총수 대비 유통 가능한 주식 수가 매우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계산을 해도 약 214억 원으로 가볍다는 게 장점이에요. 기존 주주의 비율도 0.49%로 낮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매도 물량을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매각 주체별로 비중을 따져봤을 때 기존 주주의 비중은 2.7%로 매우 낮고요. 국내 기관이 66.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확약이 안 걸려있는 기관들의 경우에 상장일에 바로 차익 실현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기관들의 스탠스에 상장의 성과가 좀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만 정리를 해보면 최종 확약 비율은 28.30%, 아주 높지도 아주 낮지도 않은 수준이 되겠고요.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이 18.17%로 꽤 낮은 편이고, 금액으로는 약 214억 원, 200억 원 초반대까지 떨어진 상태라 수급이 붙기에는 정말 좋은 조건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시가총액은 약 1176억 원으로 이 또한 부담스럽지 않은 규모가 되겠고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일반 공모주가 상장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스타트를 잘 끊어줘서 이게 두산 로보틱스까지 좀 분위기가 연결이 되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상장한 공모주들 중에서요, 유통시총이 200억 원대였던 종목들만 쭉 한번 살펴보시죠. 보시면 이 중에서 수요 예측 결과가 안 좋았던 종목으로는 오픈롤, 프로테움텍, LB인베스트먼트 요 정도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도 상장일에 어느 정도의 성과는 보여줬었거든요. 특히나 오픈롤은 가격 제한폭 확대의 버프를 초반에 막 받아서 무려 고가 기준 210%까지도 찍었었죠. 아무튼 그 밖에 다른 종목들을 보시면 고가 기준 100% 근처 또는 100%를 훌쩍 넘긴 수익률을 기록을 해줬기 때문에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도 조건만 놓고 본다면 약간의 기대를 걸어볼 수는 있겠습니다. 조건만 놓고 본다면. 근데 워낙에 요즘 증시 상황이 불안정하고 추석 주간이라서 수급이 또 마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참고차 이론적인 주가를 계산해서 보수적으로 좀 목표를 한번 잡아봐야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인스웨이브는 UI, UX 개발 플랫폼 국내 1위 기업입니다. 2위가 투비소프트, 3위가 토마토 시스템이라는 회사예요. 최근에 상장한 토마토 시스템과 비교해서 본다면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교를 했던 것처럼 인스웨이브가 어쨌든 1위 기업이기도 하고 매출액 기준으로는 토마토 시스템보다 높기 때문에 인스웨이브의 시가총액이 토마토 시스템은 넘어설 수 있지 않겠냐라고 조금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토마토 시스템의 22년 순이익 기준의 PER은 21.43배 정도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의 23년 예상 순이익 89억 원에 토마토 시스템의 PER은 21.43배를 적용을 했을 때 주당 평가가액은 38,490원 정도로 산출이 됐습니다. 공모가 24,000원에 플러스 60% 수준 정도. 물론 이거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산출되는 주가 수준이 엄청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제 계산이 적정 주가를 나타낸다라고 확신하기는 어렵고요. 이 이상은 오르지 못한다는 의미도 절대 아닙니다. 공모주는 상장일에 수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서 60% 이상에서 팔수 있다면 만족하겠다라고 저는 기준점만 한번 잡아봤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심 100% 가까이 정도는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자, 이 종목 아마도 구천주 풀청약하신 분들이 꽤 많을 텐데요. 4일치 이자랑 비교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4일치 이자가 약 36,040원 정도. 그렇다면 상장일에 20% 이상은 올라야 수익권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청약 수수료 2,000원까지 감안을 해야 되니까요. 균등해서 두 주까지 받으셨다면 당연히 수익 내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가 있겠죠? 저는 균등 한 주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거든요. 네, 우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정리를 해보자면, 이 친구는 허수성 청약 방지 제도의 적용에 따라서 경쟁률이 확 낮아졌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었어서 그런지 더더욱 참여도가 낮기는 했습니다. 총 청약 건수가 약 84,400건 정도가 됐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상장일 주가 흐름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도 물량을 내놓는 주체가 그만큼 적어진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조건 면에서는 유통시총 200억 원대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아서 어느 정도의 단타수급 유입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최고가에 팔겠다는 욕심보다는 미리 생각해 본 목표치 이상에서는 적당히 팔겠다는 마음가짐이 상장일에 매도를 하는데 좀 심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시초가에 매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가벼우니까 조금 기다려봐도 되는지 이게 항상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가격 제한폭이 변경된 이후에 유통시총이 200억 원대였던 종목들의 성과를 한번 살펴보니까 시큐레터, 빅텐츠, 오픈롤처럼 시초가가 낮은 수준, 100%보다는 한참 밑에서 출발을 하게 된다면 한 판은 좀 기다려 볼 만하기도 하겠다 싶기는 했어요. 시초가와 고가 기준의 차이가 꽤 벌어지거든요. 근데 워낙에 종목마다 이거는 편차가 크기 때문에 100%라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겠고요. 제가 이론적으로 계산해 본 주가가 60% 정도가 됐으니까 만약에 뭐30%그 미만으로 출발을 하게 된다면 저는 지켜볼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처럼 아예 시초가부터 100% 근처 혹은 그 이상에서 출발을 한다면 당연히 장 초반에 정리하는 쪽으로 전략을 잡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인스베이브 시스템즈의 상장의 체크포인트 영상은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에 인스웨이브와 또 CJ CGV 권리 공매도 상장일 방송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